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10 설치 USB를 이용하여 윈도우 10을 PC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윈도우 10 설치 USB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먼저 제작된 윈도우 10 설치 USB 제작 영상을 보시고 설치 USB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윈도우 설치 시 하드디스크가 포맷되어 데이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혹시 중요한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상태라면 먼저 백업을 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USB로 설치하려면 먼저 PC에 USB를 꼽은 상태에서 컴퓨터 전원을 키면 부팅이 되면서 제일 처음 PC가 USB 메모리를 읽어 윈도우 10 설치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하는데 보통 PC가 전원이 켜지면 대부분의 PC가 하드디스크를 먼저 읽지 USB 메모리를 먼저 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PC의 바이오스에 진입해서 USB를 먼저 읽도록 부팅 순서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 먼저 바이오스의 진입부터 해볼게요. 바이오스 진입 방법은 PC의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전부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제조 시기에 따라 화면 디자인도 다릅니다. PC의 전원을 켜고 바로 특정한 키를 입력하면 바이오스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모든 메인보드와 모든 PC 제조사를 나열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으니 참고하시고 진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는 방법은 메인보드 제조사를 알고 계시면 해당 메인보드 제조사별 진입키를 눌러 진입하시고 완제품 PC를 구입하셨거나 또는 노트북을 구입하셨다면 아래 표에 완제품 PC 제조사를 참고해서 해당 키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가 있는 항목이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 해당 제품이 한 개의 키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 다른 키도 있더군요. 여러 개 진입키 중 하나가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전원을 키면 화면에 빠르게 지나가긴 하지만 진입키가 글자로 표시되는 게 대부분이라서 여기에 없더라도 확인하시면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PC 전원을 켜고 각각 메인보드나 제조사별 진입키로 바이오스에 들어가면 또 각 제조사별 다른 바이오스 화면이 나오겠죠. 몇 가지 예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이 다르더라도 대충 비슷한 형태로 변경이 되니 금방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우선 부팅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 화면은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바이오스 화면입니다. 진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기 PC와 다르더라도 한번 보시면 비슷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위에 있는 메뉴들을 이동해 볼게요. 시스템에는 부팅 관련된 게 없네요. 그럼 또 다음 바이오스 기능 탭에 들어오니 부팅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개 보여요. 부팅에 우선순서 선택 항목이 있는데 부팅 옵션 옆에 읽어보시면 현재 PC가 부팅되면 SSD를 먼저 읽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PC에 꼽혀있는 USB 메모리가 보이네요. USB를 선택해 볼게요. USB 메모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다음부터는 USB 메모리를 우선적으로 읽게 됩니다. 자, 아까는 SSD가 우선 읽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USB 메모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설정을 저장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정을 저장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저장을 해야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저장을 위해 저장 및 종료 탭으로 가서 저장 후 셋업 끝내기를 클릭합니다. 저장을 하고 재부팅하느냐고 물어보네요. 얘를 클릭하면 설정이 저장되고 재부팅됩니다. 또 다른 메인보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른 설정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에즈락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PC입니다. 진입은 딜리트 키로 진입하였습니다. 상단의 메뉴들 중에 아예 부트라고 부팅 관련 탭이 있군요. 바로 부트 옵션 1번으로 들어가 두 번째 USB 메모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엑시트 탭에 들어가서 Save Changes Exit를 선택해 저장 후 종료하게 합니다. 그러면 확인 창이 나오고 Yes를 누르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유형 하나 더 볼게요. 노트북 바이오스입니다. 위에 탭들을 이동하면 여기도 부트 탭이 있네요. 메뉴 중 맨 아래 부트 타입 오더, 즉
부팅 유형 순서를 들어갑니다. 이 메뉴는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좀 달라요. 처음이 하드, 두 번째가 CD-ROM, 세 번째가 USB, 네 번째가 플로피, 다섯 번째가 기타인데 선택을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원하는 항목을 위로 올리거나 내려야 합니다. 위치를 바꾸기 원하는 항목의 위치에서 F5를 누르면 위로 올리고 F6을 누르면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USB를 첫 번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USB 항목에 위치한 채로 F5를 눌러 첫 번째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조작하는 키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위치를 첫 번째로 옮기고 마찬가지로 저장 후에 종료합니다. F10을 누르거나 Exit 메뉴로 가서 Exit Saving Changes를 누르고 Yes를 선택하면 끝입니다.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PC가 자동으로 꺼졌다가 재부팅되며 설치 USB를 읽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부팅되었을 때 첫 화면입니다. 64비트로 설치할지 32비트로 설치할지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64비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64비트로 선택되어 있으니 엔터키를 누릅니다. 보통 이 화면에서는 크게 바꿀 내용이 없으니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가운데 있는 지금 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정품 인증을 위해 제품 키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의 입력란에 구입한 윈도우 10 제품 키를 입력합니다. 만약 제품 키가 없다면 하단에 제품 키가 없음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품인 경우에 설치이기 때문에 제품 키를 입력한 후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치할 윈도우 운영체제를 선택합니다. 구입한 인증키에 맞는 윈도우를 선택해야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선택했다면 다음을 누릅니다.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이 나옵니다.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 동의함을 체크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설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던 윈도우를 업그레이드 할 때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윈도우 10을 새로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은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를 클릭하겠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할 하드디스크를 지정합니다.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드라이브가 여러 개 나오겠죠. 지금은 하드디스크가 한 개 장착되어 있어 한 개만 나오네요. 다음을 눌러 진행하겠습니다. 윈도우의 설치가 진행됩니다. PC의 성능에 따라 설치되는 시간이 전부 다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컴퓨터가 종료되었다가 자동으로 켜지는데 아직 완료된 건 아닙니다. 재부팅이 되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을 선택하라는 화면입니다. 지역은 한국을 선택하고 예를 누릅니다. 자판 배열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력키를 선택하고 예를 누릅니다.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을 추가할까요? 는 그냥 건너뛰기를 누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로 로그인하라는 화면입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구글 이메일 계정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10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다면 입력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계정은 필수입니다. 윈도우 10도 이전 윈도우와 다르게 앱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도 구글 계정 등록하고 폰을 켜고 열 때 핀번호 사용하잖아요. 윈도우 10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등록하고 로그인을 할 때 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계정을 등록 안 하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강제로 진행이 되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추천하지는 않아요. 계정 없이 넘어가는 방법은 처음 윈도우 10 설치 시작하실 때부터 아예 인터넷 케이블 뽑고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인터넷 연결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물어볼 거기 때문에 어차피 등록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미리 만든 계정을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계정 암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휴대폰과 PC를 연결하는 화면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번호가 010-1234-5678이라면 앞에 0을 빼고 10-1234-5678 이렇게 입력하시고 다음을 누르세요. 만약 휴대폰이 없으시거나 휴대폰과의 연결을 원하지 않으면 좌측 하단 나중에 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피스 설정 화면이네요. 저는 아직 오피스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만약 정품 오피스 제품키가 있으시면 좌측 하단에 제품키가 있습니다를 누르시고 등록하면 됩니다. 원드라이브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분은 다음을 클릭하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없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좌측 하단에 이 PC의 파일 저장만을 선택합니다. 장치의 개인정보 설정 선택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기본적으로 전부 예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전부 아니오로 바꿉니다. 우측에 스크롤 막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스크롤해서 내려보면 더 있습니다. 나머지도 전부 아니오로 바꾸고 수락을 누릅니다. 이제 다 완료가 되었네요. 닫기를 누르시고 윈도우 10을 사용하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이제 설치 USB를 뽑고 이용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윈도우 10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